한 분인 거죠. 팬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찾아온 적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파파라치도 많았다는 얘기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아요. 그것이 뭔지 셀리언저도 모를 거고 잠재된 아마 이 책을 산 7천만 명도 잘 모를 테지만 뭔가를 꿈틀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서 정말 광적인 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디 사는지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. 어느 마을이고 저 위에 가면 그 집이 있는 것도 아는데 거기 은둔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찾아가서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. 쪽지 남기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와. 또 무슨 타임지니 뭐 무슨 뭐 뉴스위크니 이런 데서 야 이거 몇 주년인데 그래도 한번 찍어와봐 이러면 막 3박 4일 거기서 이러고 있다가 막 그렇지. 찍으면 또 신문에 막 나고 이런 삶들을 이제 살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달릴 대로 시달리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팬들이 오면 하... 왜요? 또 왜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독자는 하... 선생님 하... 진짜 어떻게 내 마음 이렇게 잘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 셀린저한테는 한 5만 번 정도 들은 얘기.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작가예요. 그건 내가 쓴 소설이고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몰라요. 그러니까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 자기 이 사람들 마음에는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수많은 암살범들이 암살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존 레논을 쏘고 나서 가방을 열어보면 호빈을 맡은 파수꾼이 있어. 진짜?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죠. 잡고 보니까 나는 호밀 바테파 수꾼을 읽고 이 생각을 하게 됐다. 어머. 그 이후에도 몇이 더. 연쇄살인범도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홀든을 보고 자기 같은 생각을 갖고 이 빨간 사냥모자 얘기하면서 이 홀든이 그러거든요. 뉴욕에 잠깐 갔다가 그게 모자만 하나 사갖고 온 거예요. 그러면서 야, 그거 무슨 모자냐 했더니 이거는 people shooting hat이라고. 사람들 쏘는. 나는 사람 쏠 땐 이걸 써. 근데 실제로 얘는 맨날 맞아. 그냥 싸움 진짜 지지리도 못해요. 총 맞은 상상하고 총 쏘는 상상하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. 그러니까 그 은둔형 암살을 꿈꿨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나다. 그리고 이게 나한테 뭔가 일종의 예시가 된다. 나도 결국 이렇게 살지 말고 움직여라는 것이 되는 거죠. 50년대 조커인가? 그런데 이 일이 다 셀린저 생전에 일어난 일이에요. 셀린저 입장에서 또 자기 책이 이 사회적인 암살에 정당화에 너무너무 중요한 정당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 한두 번일 때는 아 미친놈들 했겠지만 그게 점점 되풀이되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됐을 거란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 작가의 삶과 작품과 독자가 이게 일정 거리들을 서로 항상 둬야 되는데 예술 작품에 지금 이 작품은 이 작가와 작품도 너무 밀착돼 있고 독자와 작품도 너무 밀착돼 있고 독자와 작가도 너무 밀착돼 있어서 다 그냥 한 덩어리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 왔던 거고 어쩌면 그게 7천만 부가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